자, 성모는 VM 복화 2의 14에서 뭐 배웠나요? 그것은 몇 개니? 오케이. 개수가 몇 개의 뭐 몇 명의 사람들, 몇 마리의 사자, 몇 마리의 원숭이, 몇 권의 책이 있는지. 그렇습니까? 개수의 존재, 몇 개나 존재하는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표현들을 배웠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문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니? How many people are there? 어떻게 써요? T-H-E-R-E. 오케이. 자, people. 그래서 어떻게 쓸 것 같아요? P, E, B, O, R? Table? R, people. People. 그리고 people's 하지 않습니다. 네. 왜 people's 하지 않냐 하면은 people이 그냥 사람들이 people이 사람이 아니고 얘는 S 안 붙여서 사람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쥐, mouse, 생쥐들, mouse. 이렇게 원래 책, book, 책들, books. 얘가 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근데 어떤 애들은 아예 모습이 바뀐 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people인데 people은 사람, person, 사람들, people. 됐습니까? 이걸 네. 단수 복수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못 들어봤나요? 거기에서? 네. 하나일 때의 표현과 여럿일 때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네. 보통 대부분의 애들은 거의 99%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많진 않지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eople입니다. 네. 생쥐, 생쥐들, mouse, mice, person, people, book, books 뭐 이외에 몇 가지 더 이미 배운 거, 성모가 이미 배운 거, tooth, teeth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네. 처음 봐요? 봤어요. 이빨이랑 이빨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몇 사람이란 뜻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are there의 뜻이 뭐다? 많은 사람들이 are there의 뜻이 뭐다? How many people이 무슨 뜻이래?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are there는 무슨 뜻이겠어? 있니? 있니겠죠. 있니. Are there? 오케이. Are there가 무슨 뜻이다? 있니. 이런 뜻이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있다는 뭘까? 있다는 it. 있다는 there are겠죠. 있니? Are there? 있니? Are there? 있다. There are. 있다. There are. 있니? Are there? 있다. There are. 그래서 사람 몇 명인지 물어봤더니 9명 있으니까 일단 이거 How many people are there? 했더니 9명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9. 근데 9 앞에 뭐가 생겼을까? They are 아니고요. There are 9 뒤엔 뭐가 생겼을까? There are 9 peopl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몇 사람이나 있나요? How many people are there? 그랬더니 9명 있어요. There are 9 people. 오케이. 그래서 있니? 있다. Are there? There are. How many에 대한 대답? 9. People은 그대로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묻고 싶으니까 아홉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니까 얘가 뭐가 되고 있고 How many가 바로 How many? 몇 개? 아홉. 몇 개? 아홉. How many? 9. 그래서 묻고 싶으니까 How many가 되고 How many people이 앞으로 가고요. 얘는 물어야 되니까 There are가 Are there 하고 Are there 했으니까 물음표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How many people are there? 몇 명이나 있니? 그랬더니 There are How many에 대한 대답 9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개수를 물어보는 말이 나오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다고?
How many people are there? People 어떻게 쓴다고? P E L. 오케이, people 열심히 익혀야 되겠네요. 그렇죠? 페어 플랙 아니고요, people. How many people are there? 오케이, 이번에는 네 명이니까. Four. Four 어떻게 써요? F O U R. 오케이, 그래서 앞에는 뭐? There. 위에는 뭐? People. 오케이, 그래서 네 사람 있습니다. There are four people. There are four people. 이 사람 쓰고 싶으니까 4라는 말은 얼마나 많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묻고 싶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How many people 있니? Are there? Are there? 그랬더니 있어요. Four people. There. 그래서 How many에 대한 대답은 숫자로 할 수 있단 말이야. 네. How many 몇 개, 네 개, 다섯 개, 열 개 됐습니까? How 네. many라는 질문 꼭 알아두란 말이야. How many. Four.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자가 몇 마리인지 궁금하니까 How many lions are there? Lions are there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사자 몇 마리나 있나요? How many lions are there? How many lions are there? How many lions are there? 그래서 두 마리가 있으니까 자 그냥 two라고만 하지 말고 There are two lions. 아? 오케이, 그래서 네. 사자 몇 마리 있니? How many lions are there? 그랬더니 두 마리 있어요? There are two lions. There are two lions.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원숭이 몇 마리 있니? How many monkeys are there? Monkeys는 뭐? M-O-N-K-E-Y S 꼭 붙여야죠. S Monkeys are there. How many monkeys are there? 중학교 가서 시험 문제 어떤 거 나오는지 알아요?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진짜 치사하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꼭 복수형으로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일곱 마리의 원숭이들이 있다. They are seven monkeys. There are seven monkeys. There are seven 어떻게 써요? S V 7 E 그니까 그 V가 아니고 그니까 세 N 세 아 에 V구나 세 V 어 S V E V N 이렇게 아 저 소리가 세 네. 은이라네. 네. 얘가 뭐겠어? 이게 아, 누가... S E V E N이구나. 이겠지. 어? 무슨 이상한 글자라고 있나? 7. Monkeys. There are seven monkeys. There are seven monkeys. 오케이. 어, monkeys를 여기다가는 menkeys를 썼네 대답에는. 네. 어? 대답에도 어떻게 써놨는지 알아? 대답 위에 질문에 monkey 똑바로 써놓고 대답에는 이렇게 아 써놓고. A라고 했어요? 응? 왜 이래? 응? 아 5학년이 왜 이래? 아 오늘 체육 시간에 체력 측정해가지고 그게 뭔 상관이야? 말아일으키기 80이야 오케이 영어로 말하고 소리 내주세요 네 8 E I G H T 오케이 그 다음에 11. 11. E, L, E, V, E, N. 7 할 때 분 하고 똑같은 거 있네. 네. 뭐 할까? 20인가? 어, 저. 뭐? 11. 12. T, W, E L V E 12 분이겠냐 12 두겠냐 아, 12 12 12 12 12 12 분이 아니고요 12 그 다음에 6
six. S I X. Okay. Five. Five. F I V 하고 E. 아, 다 어렵다. Six. I R three. Three. T H I E E. 오케이, 숫자 정도는 12까지, 1부터 12까지 알아야 되겠죠?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도훈아 생각해봐라. 선생님이 니들이 몇 명인데 한 명 한 명 어디 하는지 내가 다 어떻게 기억하겠니? 응? 그래 안 그래? 아닌가? 시험 치고 오세요. 네.